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네이버요.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는 16만 3,600원이고요. 네. 예, 비중은 한 30% 정도 되는. 아, 근데 되게 답답하죠? 답답해요. 그렇죠.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요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니까요. 예. 그죠. 속 썩이죠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어떡하게. 예, 좋은, 이 나빠요, 좋아요? 저는 그냥 금리가 네. 내리면 올라갈 줄 알고 이거를 샀는데. 네네. 예. 우리가 이제. 우리 워런 버핏 아시죠? 워런 버핏 할아버지. 그죠? 네. 그 주식 잘해요, 못해요? 잘하시죠. 잘하시죠. 그분은 주식을 한번 사면 코카콜라를 40년 들고 있거든요. 네. 그죠. 우리 시청자님 네이버 사신 지 얼마 되셨죠? 이제 한 달 넘은 것 같아요. 그죠. 그분은 코카콜라를 네. 40년 들고 있고 한 주식을 사면 2, 3년을 끌고 가거든요. 그럼 저도 그렇게 끌어야 되겠네요. 그게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. 알겠죠. 제가 네.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. 이제 시장이 미국처럼 바뀌어요. 예전에 제가 네. 이제 주식을 좀 젊었을 때 시작했을 때, 좀 어렸을 때 주식은 그 단타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끌고 가는 매매 아니면 돈을 못 벌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의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식이 옛날처럼 탄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개인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.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도 말씀드렸던 게 하반기에 들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울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변화가 됐어요. 주식시장이 예전같이 네.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 대형주는 코로나 전에는 거의 매수를 안 했어요. 사람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네. 이제 대형주 쪽으로 돈이 자금이 많이 몰려요. 대형주에 자금을 몰린다는 이유는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네. 이길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위치가 어디냐. 내가 이 주식을 싸게 산 거냐 비싸게 산 거냐라고 봤을 때 시청자님의 가격은 좋은 거 비싸요 싸요? 지금 제가 산 가격이요? 네네네네. 저점이라고 잡았는데. 그렇죠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살짝 더 밀렸어요. 예. 그죠? 근데 잘 봐봐요. 예.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 보셨죠, 최근에? 네, 맞습니다. 근데 네이버도 그렇게 빠져요? 안 빠져요? 네이버는 그렇게 안 빠지죠. 그렇죠. 왜 그러면 먼저 빠졌기 때문에, 그죠? 네. 먼저 빠졌잖아요. 올해 내내 빠졌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, 덜.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저점일 확률이 많고요.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와요. 그래서 전 네. 업종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못 간 업종이 뭐냐면 배터리, 그죠? 그죠? 우리가 업종을 네. 전체로 봤을 때 배터리, 그 다음에 여기 플랫폼 인터넷, 그 다음에 게임주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움직였고요. 그 다음에 내저 네. 관련주들, 놀자주. 이게 다 금리 인상에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들이에요. 그게 하반기에 네. 움직일 거야. 이번 조정이 끝나면.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7만 원 갖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목표가 얼마예요? 17만 원이요. 단기로 보시면 17만 원. 아니, 난 장기 걸로 끌고 갈 거라면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가격이 좋아요. 그러니까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살짝 밀린다 네. 해도 좀 엉덩이 무겁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. 17만 원 네.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?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. 돼요. 좀 더 밀리잖아요. 네. 좀 더 사는 거 어떨까요? 무서워요? 네, 더 살게요. 더 사세요. 가격을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. 가격이 네. 15만 원, 15만 4천 원 밑에 오잖아요. 15만 5천 원에서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. 요 라인에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끌고 네. 한번 가보세요. 연말까지. 알겠죠? 네, 고맙습니다. 네, 꼭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